굿모닝 비트코인 10월 31일 목요일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블록미디어 신지은입니다자 오늘장의 움직임 어제보다 조금 더 좋지 않습니다 이더리움 5% 가량 하락하면서 전체 암호화폐 시장의 하락세를 좀 이끌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제장에서는 그래도 상승세를 이어가던 알트코인들도 오늘장에서 하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할로윈 데이 여서 그런지 코인 360 페이지에 이렇게 할로윈 분장 이란 거미가 나와 있네요 자 할로윈 의 분위기 하고는 좀 어울리지 않나 하락세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요자 코인 마켓캡으로 가보겠습니다 2460억 달러의 시가총액 유지하고 있고 비트코인 점유율 67.4% 입니다 이더리움 부터 리플까지 시총 3위의 암호화폐 모두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 캐시 이번주 흐름 좋죠? 0.98%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고요그 밖에 10위까지 오르는 종목 없습니다. 상승했던 트론도 8%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장에서 오르는 종목들 상승폭을 보니까요. 어, IOST를 제외하고는 크게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찾기는 힘든 것 같은데요. 거래소들의 거래 동향까지 확인을 해 보시면요. 펫 BTC, BKEX를 비롯해서 거래량들은 소폭 줄어든 모습입니다. 대부분의 거래소들의 거래량 역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 우리나라의 업비트와 빗썸 빗섬 확인해 보시면요. 빗썸이 43위, 그리고 업비트가 52위권에서 거래 이어 나갑니다. 비썸으로 가보겠습니다 비트코인 부터 리플 까지 조정 받는 가운데 비트코인 캐시 1% 가량 오르고 있고요그 밖에 눈에 띄는 상승세 보이는 종목들 없습니다 어 그리고 비썸에서는 공지사항을 통해서 블록 딜 서비스를 제공한다 라고 밝혔는데요 어제 저희 기사로 함께 살펴보시면요 비썸이 사명을 비썸 코리아로 바꾸고 어. 국내외 파트너사와의 사업을 대폭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지금까지는 회사명이 btcorea.com 이었거든요. 이번에 비썸 코리아로 변경을 하면서 비썸 패밀리라는 체제도 도입을 한다고 합니다. 별도 법인을 통해서 커스터디나 키오스크 등을 국내에서 진행을 했고 해외 파트너사와는 거래소와 장애거래를 진행해 왔는데요. 비썸 글로벌에 따르면 OTC 플랫폼 오르스를 운영하기 시작하는 등 파트너십을 넓히고 있는데 비썸과 비썸 비쌈 글로벌은 또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확인은 해봐야겠지만 어쨌든 파트너십을 계속 늘려나가겠다라는 취지의 그런 공지 사항을 냈습니다. 자비썸에 이런 변화가 있었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자 업비트로 가보겠습니다. 업비트에서는 암호화폐 예금 실사 보고서 결과가 공개가 됐는데요. 어, 이번 달 1일 기준이고, 서울회계 법인의 의뢰에서 암호화폐 예금 실사 보고서를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어, 실제 지갑의 실제성을 검증하고, 또 전자지갑 전문 업체가 소유한, 제공한 회사 소유의 전자지갑에 대해서는 또 역시 실제성을 검증을 했다. 예금 잔액도 확인을 했고 실사 결과 고객이 예치한 암호화폐 대비 원화 환산금액 기준으로 103.92% 규모의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예금 총액도 어 고객이 예치한 고객 소유의 고객 예치금 총액을 초과하고 있다. 라는 결과표를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자 거래 어 이제 가격을 좀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오픈 2주년 기념으로 다양한 행사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비트코인 현재 1,070만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비트코인 캐시나 그로스톨 코인, 그리고 iOST, 또 메탈 온톨로지 등을 제외하면은 오늘도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네요. 자, 어제에 비해서는 분위기가 조금 가라앉은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의 주요 뉴스들 짧게 짚어봐야겠죠? 먼저, 연준 소식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이, 어, 현지 시간 30일 이미 예상됐던 대로 기준금리를 또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기존의 1.75%에서 이번에 또 1.5%로 낮추면서, 어, 경제성장 둔화에 맞서서 올해만 세 번째 금리 인하를 단행하게 됐습니다. 10월 FOMC 성명을 동시에 발표를 했는데, 향후에는 금리 인하에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다. 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6월 이후 계속해서 포함됐던 경기 확장을 지속하기 위해 적절한 행동을 취할 것, 이라는 멘트가 빠져서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발표될 경제 전망에 대한 모니터링 계속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비트코인은 어, 이런 금리 인하와 관련된 발언 이후에 큰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요. 음, 중앙은행들이 새로운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인식되는 비트코인에 어, 조금 반기 비슷하게 들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인하하면 이게 비트코인에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아직까지는 큰 영향은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시장을 통해서도 좀 일부 증명이 된것 같습니다. 어 다음 소식은 비트코인 캐시 소식인데요. 비트코인 캐시가 오늘은 좀 숨고르기에 들어섰지만 어, 상승률이 이번 주에 좀 컸던 암호화폐죠. 비트코인 캐시가 급등한데 이어서 오늘도 어쨌든 상승세를 조금 이어나가고 있는데, 음, 대형 비트코인 채굴기 제조업체죠. 비트메인의 경영권 변동이 상승의 원인이다 라는 외신의 보도입니다. 지난 3월 비트메인의 기업공개 실패 책임을 지고 공동 CEO에서 물러났던 우지한이 다시 복귀를... 하고 마이클 이잔이 회사의 모든 직책에서 해임됐다는 게 경영우도 개편의 골자였는데요. 비트메인은 2017년에 상당량의 비트코인 캐시를 매입했고, 우지한도 비트코인 초기 투자자로 비트코인 캐시의 강력한 지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죠. 이런 상황 전개가 비트코인 캐시 가격에 좋은 영향을 미쳤다라는 평가입니다. 도비와는 트위터를 통해서 이 소식을 접하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극적이다라는 입장을 전했다고 하는데요. 자, 우지한의 복귀 이야기가 나오는 동시에, 비트메인이 미국 SEC에 비밀리에 IPO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는 보도도 나와 있습니다. 텐센트 뉴스를 이용한 기사인데요. 비트메인의 IPO 신청은 도이치 뱅크가 후원을 하고 또 비트메인의 경영진 개편이 있기 전에 SEC에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사실 홍콩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하려고 했다가 무산된 이후 추진되는 IPO인 만큼 얼마의 자금을 조성할 계획인지 등좀 아직까지는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요. 비트메인의 경쟁사인 가나안도 비트메인보다 먼저 SEC IPO를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성공적으로 IPO에 나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블록체인 여행 예약 플랫폼 트라발라가 카르다노와 스텔라를 암호화폐 결제 옵션에 추가를 했습니다.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서 스텔라와 카르다노를 여행 예약을 위한 결제 옵션으로 추가함으로써 총 20가지의 디지털 통화 결제가 가능해졌다라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자, 알트 시즌이 오기 위해서는 암호화폐가 여러 군데에서 정말 사용이 되어야 될 텐데요. 이렇게 트라발라 같은 여행 관련 업계에서 특히 알트코인을 결제수단으로 수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번 옵션 추가는 분명 암호화폐 이용을 더욱 촉진시키고 일상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가운 일이다라는 마무리 멘트까지 덧붙였습니다. 비트코인 선물 11월 선물 0.32% 하락한 9240선의 자, 거래가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 인터넷 속도가 조금 느려가지고 방송 업로드가 조금 늦어졌는데요. 양해 부탁드리고요. 할로윈 데이인 만큼 또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 블록미디어가 이번에 방송을 조금 더 많이 전해드리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어, 굿모닝 비트코인 등의 개편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 짧게 맛보기처럼 방송을 전해드리려고 하니까요. 어, 알림 꼭 켜두시고요. 저희는 이따 뵙고 또 굿모닝 비트코인도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